1973년에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의 이디 아민이라는 세계적으로 잔인한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키파 샘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당신은 이 안민 대통령을 반대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쳐들어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갖다 들이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네,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잠깐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암살단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목사님의 청을 들어줍니다. 이 목사님은 조용히 기도를 해요. 다른 아무 내용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던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암살하려던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죽음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주 즐겁게 기쁨 속에서 영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차드 박스트라는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죽어가는 자.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이요, 현실적이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가 내일을 알겠어? 누가 여기서 80까지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죽음은 지금 바로 내 삶 속에 진행되고 있는 바로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니 사랑이 어떻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응? 성공도 실패도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행복도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대의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 그는 사업을 크게 성공했어. 한때 외국에 유학을 가서 많은 고생을 해서 학위를 딴 지성이 고국에 돌아와서는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나름대로 큰 성공을 이루었어. 1년에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 살고 3분의 1은 국내에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의 사업차 돌아오는 길에 그 몸에 감기 증상이 있는 걸 느껴서 두 주일이 지나도 영 몸이 경치 않아서 병원을 가봅니다.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뜻밖의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못 살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어느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시간이 내게 올 줄 내가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 시간이 내게 올 줄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으로 중요한 감정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시간은 당연히 와요. 누구에게든지.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일 뿐입니다. 생명의 문제. 미국에서는 매년 5,100만 명이 안정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2,800만 명이 진정제를 사용하고, 1,700만 명이 각종 자극제를 사용하고 있다. 매일 2억 개가 넘는 수면제가 팔려나가고 있다. 맨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나라에서조차도 두려움과 근심 속에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처절한 인간을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천사들은 무덤을 찾아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울지 마라.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 이것만이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부활을 믿는 이 신앙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제가 로마에 가서 가슴에 남는 두 가지 곳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뭐 다른 건 하나도 기억에 남지가 않더라고. 유럽에 내가 7개국을 보고 왔는데도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그 두 곳은 정말 가슴을 저리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카타콤이고 하나는 바로
원년 경기장, 원년 경기장 이름 뭐지? 콜로세움. 갑자기 콜럼버스가 생각나네. 콜로세움은 생각이 안 나. 이 콜로세움.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라고 그러면 큰 이런 경기장에서 막 전차를 타고 막 달리고 막 그런 경기를 볼 것 같은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콜로세움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운동장이 없어. 쭉 이렇게 관중석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칸막이로 된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것들이 쫙 있어요. 우리. 그러면 사자를 그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 사자가 사람을 뜯어서 먹는 그 장면을 구경하는 것이 이게 콜로세움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갔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이란 말이죠. 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저쪽에서 사자가 달려올 때 이 아이가 무서워서 소리내어 웁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면서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곧 밝아지겠어.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를 위로하며 함께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바로 부활 신앙 위에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이 나약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뒤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제사장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부활 신앙은 핍박도 또 수치도 순교도 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이 부활 신앙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어져요. 기독교의 골자는 부활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느 대학 교수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종교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바로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그저 부활은 실제적 부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위에서 부활 신앙이 세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터지에 아주 특별한 보고서가 발실렸어요. 지금 터키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어요. 그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역사에 나오는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성 안에 성 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이 중동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꼭 가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1700년대 아주 역사 깊은 사원입니다. 1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큰 성전이 지어졌나? 이건 참 아이러니. 그런데 세 차례나 지진이 왔는데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의 그 화려했던 옛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소장되어 있던 비밀 보고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비밀 보고서가 가이드 포스트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로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학학계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카카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부활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카카,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카카에게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옥스퍼드 대학에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여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부활신앙. 이것은 현재의 역사이고 영원한 역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Do you believe thi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기서 비동사가 무엇으로 적혀있다? M이 현재란 말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영원히 현재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낯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왜? 나는 부활할 존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한 게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죽음과 더불어 다 소멸되게 돼 있어. 청춘도 가고 내 명성도 가고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도 다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죽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야. 영원한 삶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말이야.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벅찬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죽음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바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란 그 엄청난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 이 부활의 소망은 어떤 환난도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부활 생명을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기쁘게 다 내어놓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중사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아버님의 영적으로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강경을 받으니 그 차이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해로와 같이 쪽팔리라 절박과 어깨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악행도 다 기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자, 부활신앙. 부활신앙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요. 부활 사건,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죽은 자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사신 것이 너희의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망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너희가 더욱 부수하다. 만약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너희들 왜 여기 와있어? 이 좋은 날 지금 나이스데이잖아. 비치에 가서 놀아야지.
왜 여기 와서 졸고 앉냐 이 소리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 얼마나 불쌍해. 내 육신의 욕망을 추격하면서 말이지. 얼마나 지금 놀러 가고 싶겠어. 추격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천국 시민으로서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 이 시간도 내 마음에 증거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하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그는 책을 하나 써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나. 유명한 책. 그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두리째 부활을 인정하는 책을 쓰게 됐단 말이야. 오늘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절망 속에 다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The end. 다 끝났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기대감, 청문회 꿈, 정치적 욕망,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엠마오로 그들은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말았구나. 우리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도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인간들은 죽음까지만 생각해요.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그 무덤에서 놀랍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무덤에서 창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 다 죽음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만 참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조금만 이걸 일찍 깨달았어.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또 성경 곳곳에 부활신앙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엄청난 복음의 증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동적인 말씀이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으면 야단을 치셔야지. 아이 샤가지 없는 놈들, 이 멍청한 놈들, 니네들 내가 3년 동안 가르쳐줄 때 뭘 배웠냐 이 멍청한 놈들아. 내 같으면 그냥 귀샤대기들을. 주님께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빗대를 올리면서 맹세하던 이 친구는 세 번이나 부인했어. 그것도 여종이 네 예수님 제자냐가 아니라고 말이지. 여종 앞에서만. 그리고는 나중에 저주까지, 저주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막 나 예수 제자 아니라 모른다고 말이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자고 책망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하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대망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 크라이스트,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현재적 생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해요. 아까 내가 로마에서 두 가지를 보고 참 감동받았다. 여러분도 꼭 거길 가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카타콤이에요. 그것을 본 그 감동은 정말 며칠 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 깊이 충격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그러면 지하 무덤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신앙 지키다가 뭐 죽었나 보다 하지만, 그 카타콤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게 몇 개냐? 60개 정도 발견됐어요. 로마에서 60개 정도 발견했는데 지하 몇 메타냐면 20m야. 너 지하 20m면 지하 4층이에요. 지하 4층인데 그 카타콤의 전체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알아? 지금까지 발견된 게 900킬로예요. 서울 부산 왕복을 해다. 그러니까 카타콤은 들어가면 너희들 혼자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 못 나와.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반드시 가이드 인도하는 대로 갔다 와야지. 그냥 혼자 들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들어갔다가는 나오지를 못해. 로마 군병들이 왜 카타콤의 존재를 모르겠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갔는데 알면서도 들어가지를 못한다.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 근데 충격적인 뭐냐,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까지 있어요. 터키에서 발견된 거는 큰 그 안에 학교도 파여져 있고. 거기 들어가서 본 걸기는 가는 곳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안에 무덤이 있는데, 지금 발견된 게 무덤이 몇 개냐? 50만 개. 어린아이들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비단 줄기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30세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먹고 살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아이 나 예수 안 믿어. 그 한마디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무덤에 있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신앙으로 일평생 살았다. 이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어. 응? 응. 우리 애들 하루만 갖다 넣으면 지금 난리 날까요? 어? 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리. 응? 하루만 있어, 하루만. 응? 응. 평생을 이 부활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들이 살아.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응?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응?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응?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고 계세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Living Christ.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핍박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리빙스턴은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는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런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곳에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두 절을 외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견뎌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승리를 약속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 살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부활의 그 아침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여기에 부활의 큰 기쁨이 있고 이 큰 기쁨 앞에 사랑이 있고 또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함께할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벅찬 간격과 그 소망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의 이 간격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